전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으로 방식 전류를 흘려보냄으로 해서 우리가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흘려 방식 전류를 흘려보냄으로 해서 부식을 방지한다. 요게 식자는 부식입니다. 부식. 그죠? 식자는 부식을 이렇게 부식 식자다 이 말이겠죠. 그죠?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방자라고 하는 것은 방지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지표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지표가.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땅 속에 우리가 가스 배관이 이렇게 묻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스 배관이 이렇게 묻혀져 있다. 가스 배관이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매설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이라고 합니다. 그죠? 강은 FE가 FE3C를 우리가 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FE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FE가. 그렇죠? FE가 포함이 되어 있다. FE를 우리가 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죠? FE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은 전자 두 개를 잃게 되게 되면 전자 두 개를 잃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철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죠?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FE 뭐로 나옵니까? FE 플러스 이가 이온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말입니다. 전자를 잃는 반응, 산화 반응.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죠?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 수소를 잃어버리는 반응,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전자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이것이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FeIgA 이온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화살표를 하고 FeI 플러스가 FeI 플러스 플러스 두 개의 전자 이렇게 마이너스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일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식. 자, 그러면 이두 개의 전자가 두 개의 전자는 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게 지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지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땅 속에는 우리가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H2O 물도 존재하게 되겠고 O2 산소도 이땅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속에도 산소가 있죠. 그래서 고기가 물 속에서 살수 있는 것은 물 속에 산소가 녹아 있기 때문에 이 산소를 먹고 호흡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수분 속에도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가 H2O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죠? O2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전자가 땅 속에 녹아 있는 이 전해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전해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개의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습니다. 두 개의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는다. 그러면 수소가 두 개가 되고 여기 수소가 두 개, 산소가 두 개가 되고 여기 산소가 세 개가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이 맞아지죠, 그죠?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맞아집니다. 자, 더하기 2분의 1 O2가 되겠다, 그죠? 2분의 1 O2가 되겠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진행이 되는 반응이 이두 개의 OH가 말입니다. 그죠? 두 개의 OH 마이너스 이것이 무엇을 잡아당기는가 하면 이것이 FeIgA 이온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FeIgA 이온을 우리가 잡아당김으로 해서, 그죠? 잡아당김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FE에다가 가로 열고 OH 두 개. 수산화 제1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수산화 제1철을 만듭니다. 수산화 제1철을 만든다. 네 번째 반응으로서 수산화 제1철이 말입니다. 그죠? 수산화 제1철 이것이 물속에 산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H2O라고 하는 물질하고 다시 우리가 결합을 함으로 해서 FE 뭐가 나오는가 하면 OH, 그죠? OH 세 개, 그죠? 수산화 3수산화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FeOH3 이게 녹입니다. 녹. 이게 녹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녹을 우리가 형성시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부식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부식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산소가 여기에 3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4개 나와 있죠. 이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2분의 1. 산소가 3개. 이게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2분의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총 산소 개수는 3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소가 2개 있죠. O2. 그죠? 산소가 2개 있고, 이게 0.5O2, 0.55가 되겠고, 이것도 우리가 0.55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요게 2개 합쳐버리니까 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O2하고 O하고 더하니까 O가 3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기 방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부식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다. 전기 방식이 아니라 부식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해질 중에서 물이나 토양이나 콘크리트 등에 노출된 금속에 대하여 전류를 이용하여 부식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자, 전류를 이용을 하여 부식을 제어하는 것이다. 맞죠? 자, 여기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방식 전류를 흘려보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방식은 부식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음극에서 일어나는 부식을 양극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외부 전원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부 전원법.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외부 전원법, 희생 양극법 둘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방식 전류는 양극에서 양극 반응에 의해서 전해질로 이온이 누출되어 금속 표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음극 표면에서는 음극 반응에 의하여 전류가 유입되게 된다. 금속에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식 전류가 부식 전류보다 부식을 방지하는 전류가 부식을 일으키는 전류보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방식 전류가 부식 전류보다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요것을 우리가 23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23번 문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